경향신문이 내놓은 사설입니다. 대통령실의 공수처 압박. 야,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사실 이것도 현행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공수처법에 대통령이 공수처에 개입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대놓고 개입을 했죠. 수사 결과 제대로 내놓으라고 공수처 압박한 대통령실. 웃기는 새끼예요. 아, 수사 결과를 제대로 내놓으려면 대통령실이 이따 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대통령실이 해병대 채모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4일날, 지난 1년간 아무런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통신 기록마저 들여다본다고 했다. 또 야당이 주장해온 외압의 실체가 현재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오고 있다며 이제 수사 결과를 제대로 내야 한다고 어저께 발표했지요. 미친 새끼들이에요. 아니, 수사 결과를 제대로 내놓을 테니까 닥치고 있어. 왜 지금까지 너희 뭔데 지난 1년간 너희들 아무것도 못했지? 어? 대통령실 통신 기록 왜 들여다봐?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이게 외압이죠. 이거야말로 진짜 가이드라인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수처법 지금 위반하는 거예요. 그만큼 좀 떨고 있는 거죠. 이번에 공수처가 윤석열 그 수사 이 통화 그 기록 이번에 이거 영장 발부받아갖고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요번에 공수처가 윤석열의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02800, 7070, 그 통신 기록도 확보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8월 2일날, 그러니까 그 최상병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그, 박정훈 대령이, 그, 수사 내용을 경찰에 이첩한 거, 이첩한 게 8월 2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첩한 거를 다시 회수해 오고,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하고, 기소하려고 넘기고, 이게 다 8월 2일이거든요? 8월 2일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윤석열이, 이종석 국방장관한테 해외 나가 있는데, 세번 전화했다는 거, 개인 전화로. 그쵸? 세번 전화했고, 또 무슨 국방부 차관이라든가 국방비서관한테 전화했다는 거 이런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알려진 거냐면 이종섭 통화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대통령한테 세 번이 온 거야. 국방비서관 걸 확인해 보니까 윤석열하고 통화했네? 그거 안 거야. 국방부 차관 걸 보니까 또 전화가 왔네? 그렇게 안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윤석열이 통화한 사람을 몇명 아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요번에 확보된 게 뭡니까? 윤석열이 통화했죠, 윤석열. 윤석열 전화 그 통화 기록을 확보한 거 아닙니까? 그럼 뭘알 수가 있냐? 윤석열이 그날만 통화했겠습니까? 그 전화기로? 그 전화기로 누구랑 통화했는지 그게 다 나오는 거죠. 지금 언론에 공개된 사람들은요, 극히 일부예요. 그거는 윤석열 전화 받은 사람 거 조사하다가 나온 거고, 이번에 윤석열 핸드폰으로 통화한 내용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핸드폰으로 윤석열이 했는지, 김건희가 했는지, 이건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윤석열이 전화로 누구랑 통화했는지 다할수 있어요, 이제. 다할수 있는 겁니다. 대박이죠. 이거 어디까지 공개될지 모르겠지만, 최상병 사건 관련해가지고 윤석열이 누구하고 통화했는지까지 다 나오는 거야, 이제, 만약에. 만약에 윤석열이 통화 중에 이 전화로 만약에, 김건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전화로 여러분 이 누굽니까? 이종호신가? 이종호인가요? 그이 이거 구명놀이했던 그 이종호하고 직접 통화한 내용 같은 거 통화한 내용은 모르지만 통화했다는 기록 같은 거다 나올 수 있거든. 이게 진짜 대박인 겁니다. 김건희가 윤석열 핸드폰으로 누구랑 통화했는지 다 나오는 거야. 저는 이게 윤석열이 한게 아니고, 저는 김건희가 윤석열 걸로 통화한 게 아니라고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럼 윤석열이건 김건희건 간에 이 핸드폰으로 최소한 7월달, 8월달, 9월달에 누구랑 통화했는지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잘 껴맞추면은요, 최상병 이런 수사 외압과 관련해가지고 모든 게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통화 내용까지 알 필요도 없어.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갖고 지금 이 지랄 하는 거야. 지난 1년간 너희들 한 것도 없으면서 지금 와갖고 이거 지금 압수수색 했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막 징징거리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막 김용원을 갑자기 국방부 장관, 신원식을 갑자기 안보실장 보내고 오늘 북한에 대해서 막 도발하는 얘기를 막 하고 한 거라니까요. 전 이게 다 엮여있는 것 같아요. 우연이 아니라니까. 아마 윤석열이 지금 이거 웬만하면 진짜로 모든 게 다 나올 텐데 이거 무마하려고 아마 별짓 다 할 겁니다. 가만히 당하고 있겠습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선 공수처가 윤석열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 또 그런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게 당혹스러울 수 있다. 당혹 정도가 아니죠, 지금. 잠도 안 할 거예요. 그러나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걸 두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건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국면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국방부, 경찰 또 관계자들과 통화한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 그런데도 외압 실체가 없다고 전제하고 제대로 수사하라니 수사 지침을 제시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이 공수처 수사에 일절 관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한 공수처법 삼수사방 취재도 바란다. 그러면서 당연히 윤석열, 네가 진짜로 공수처한테 수사 지금 결과 내놓으라 얘기하려면은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저는 이게 겁먹은 개가 짖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공수처가 요번에 통화 내용 확보한 거는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외교안보 인사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 이슈였고요. 네 번째 이슈는 한겨레 사설인데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죠. 권익위 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기는 책임 없어 하더니 지난 14일 날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의 표명한다 끝날 문제 아니죠. 이 새끼는 사의가 아니고 수사받아야죠,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한겨레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사의 표명으로 끝날 일 아니다. 그냥 이런 새끼들이 쫄보 새끼들이죠. 지가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김건희 거 덮어버리고 이재명 그 뭡니까 이 닥터헬기 운영한 것 갖고는 막 시비 걸고 막 그지랄 억지로 하더니 억지로 하다가 지금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겁먹은 거야. 겁먹어가지고 비웅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잖아요. 이런 새끼는 제대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부위원장 사태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권익위의 기능이 어떻게 무력화됐는지 엄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당연한 거죠. 지난 8일 날 숨진 그 김아무개 부패방지 국장 같은 경우가 했던 일이 뭐냐면 김건희 명품의 사건 또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특혜 그리고 류일인 청문민원 의혹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셋 다 얼마나 엉성합니까? 그래서 특히 김건희 거 명품의 사건을 그냥 종결할 때 이 국장님 같은 경우 이거 종결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 부위원장은 이런 결과를 발표하면서 근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밝히지 않은 채 72초 브리핑만으로 김건희 명품 사건을 그냥 종결시켜 버렸지요. 순진 김 국장은 이 사건에서 양심에 반하는 일이라며 심한 죄책감을 토로했다고 주변 인사들은 전하고 있다. 올 초 임명된 유철한 권익위원장은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고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자 대선 캠프 인사거든요.
김국장의 안타까운 죽음을 규명하기 위해선 정 부위원장 사퇴라는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총체적 진실 파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작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거죠. 어저께 전현희 의원이 김건희가 살인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니죠. 김건희가 죽였다는 건 아니지만 뭐라는 겁니까? 김건희 사건 이거 막으려고 하다가 무마하려고 하다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저는 전현희 의원이 김건희 살인자라고 말한 거 이거 하나도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승윤이가 그냥 부위원장 사이한 걸로 끝날 그런 문제가 아니죠. 오늘 한글에는 철저하게 왜 어떻게 이런 내용들 어떻게 이런 외압이 없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김건희 사건이 종결되는데 도대체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런 거 제대로 파악하라 그 얘기고요. 다음 다섯 번째 이슈도요. 이것도 황당한데 감사원의 대통령실 또 관저 감사 발표를 이번에 또 연장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참여연대가 작년이 아니죠. 2020년 앞에 사진이 뭐냐면 날짜 나오나요? 여기 이 뭐냐면 2022년 10월 12일 날 참여연대가 감사원 앞에서 지금 기자회견하는 거예요. 뭐냐면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 청구 지금 기자회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여러분 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 거 대통령실 옮긴 거 그리고 관저 관련해 가지고 그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상한 의혹이 많잖아요. 공사 맡긴 기업들도 엉망진창이고 그러니까 이거 뭔가 문제가 많다 해서 감사를 청구했는데 원래 감사 들어가면요 이 결과가 60일인가 안에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를 안 해. 계속 연장 해갖고 요번에 또 연장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궁금한 거 참 이상하다. 감사원 새끼들 윤석열한테 얼마나 충성을 당합니까? 그러면 뭘 연장을 해? 그냥 미친 척하고 문제 없다 발표하면 되지. 근데 그러진 않아. 차라리 권익위는요 윤석열한테 그러니까 윤석열이 권익위 애들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권익위도 김건희 사건을 종결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나중에 그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근데 윤석열 아마 이런 걸 원하고 있을 거야. 검찰한테도 야 주가 조작 그냥 미친 척하고 종결해. 무혐의로 끝내버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아마 감사원한테도 야 감사 발표한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끝내버려. 그러고 싶은데 정작 검찰은요 지금 수사라든가 내용을 질질 끌고는 있을지언정 김건희한테 무혐의 못해요. 그 티켓은 어떻게 하려고. 감사원도 대통령실 관저라든가 이 대통령실 관저의 문제에 있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거를 그냥 문제 없다고 그냥 덮어? 정권 바뀐 다음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그냥 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경향신문이 이거는 직무유기다 라고 발표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감사원이 용산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감사 기간을 오는 11월 10일까지 또 연장한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일곱 번째 연장입니다. 원래 감사 실시하면은 60일 이내에 결과 나와야 돼요. 60일 이내에. 그런데 지금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벌써요. 이 감사의 핵심은 대통령실 관저 공사 과정에서 불법이나 특혜, 국고 손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 공사 맡은 곳이 어디냐면은 21그램이라는 업체거든요. 이 업체. 근데 이 업체가 리모델링 하면서 대통령실을 주거 2층 14평을 증축했대요. 근데 문제는 증축을 하려면은 아무나 못해요. 근데 21그램이라는 업체는요, 증축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 본인들은 못하고 제주도에 있는 한 종합건설업체한테 맡겼다는 거죠. 이게 골때리다는 거야. 아니 얼마나 허접한 업체면은 자기들이 중추를 못하니까 중간에 제주도에 있는 업체한테 이걸 맡기냐? 어떻게 이런 업체한테 한남동 관저 리브들을 맡길 수 있냐? 이거 이상하죠. 그리고 이 21그램이라는 업체가 자기들 능력이 안 돼가지고 종합건설업체 찾아갖고 일 맡겼다고 쳐. 근데 어떻게 서울도 아니고 제주도에 있는 먼 기업한테 이걸 맡겨? 이거 이상하잖아. 행정안전부가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는 21그램과 리모델링 공사 수의 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중축 공사를 왜 하필 멀리 떨어진 제주 소재 건설사에 맡겼는지 의문이 꼬리를 물 수밖에 없다. 업체 선정 등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게 당연하다. 무슨 문제가 이제는 옛날에는 처음에만 해도 에이 김건희를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지금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그럴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이거 김건희가 한거 아니야? 지금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상한 게 있으면 이거 김건희가 한 거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 정말 역대급 이런 영부인이 있었습니까? 감사원이 이번에 참여연대에 보낸 그 통지문에 뭐라고 썼냐? 현재 감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사무처의 보안 조사를 마치고 감사위의 심의 단계에 있다 하면서 앞서 감사원 최고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가 보안 조사 결정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소극적 감사는 전현희 전 국민 권익위원장이나 월성 원전 감사 등전 정권 야권 인사들 겨냥한 전방위 표적 감사와 대비된다. 이게 중요하죠. 감사원이 원래 감사할 때 이렇게 질질 끕니까? 질질 끌어요? 유병호 할때 어떻게 했어요? 전현희 감사할 때, 월성 원전 감사할 때 얼마나 씨발 강하게, 세게 탈탈 털어서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 정부 관련된 거는 이게 탈탈 털면서 현 정부 관련된 거는 안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이중잣대 하는 거죠. 이중잣대. 감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7차례 감사 기간을 연장하고도 부실한 결과물을 내놓는다면 여론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거다.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거다라고 감사원한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게 오늘 경향신문의 다섯 번째 이슈였습니다. 아이고. 예. 그리고 아, 또다 힘들겠네. 오늘 나머지 4개도 다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제가 내일 아침에 그 강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튜브 교육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 교육을 금요일 날 10시 그리고 7시 두 번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빨리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오늘도 아, 좀 부끄럽습니다. 다 하지 못하고 오늘 못한 거는 내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여러분 급하게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21기 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근데 9월 달에도 22기 유튜브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금요일 9월 6일부터 27일까지 4주 과정에 있고요. 영상 편집은 9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3주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만들고 유튜브 영상 제작하고 편집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010-7184-4514로 전화 문자 주셔가지고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매우 부족한 방송이지만 방송 보시고 사물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응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과 함께 여러분 시청료 월세 특이 다 아시죠? 사무실 월세가 123만 원인데 아 정말 부끄럽습니다. 요새 월세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여러분들 123명이 만 원씩만 보내주시면 사무리가 눈치 보지 않고 건물주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방송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273명이 들어와 계시는데 여러분들 만원씩 보내시면 사무리가 당당하게 월세를 2개월치를 내고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요. 우리는 내일 또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나머지 이슈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좀 시간이 안타깝네요. 아, 부끄럽습니다. 내일은 꼭 밀리지 않고 여러분 이슈 있는 것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